자세가 만만치 않은 자세라 들었거든요. 어떤 겁니까? 아,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한 바퀴 하고 이제 입수하는 겁니다. 저희 A조에서 권리세 씨가 보여줬던 그 동작인데 제대로 안 하면은 권리세 씨한테 묻힐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사실은 제가 7.5m 하다가 크게 다쳤었어요.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겠다 그랬는데 권리세 씨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10m 올라온 거예요. 권리세 씨가 제일 미워. 파이팅! 네, 이훈 씨의 도전입니다. 도전자들도 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, 지금 이훈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연습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걸까요? 자, 이훈 씨, 아우, 예. 자, 이훈 씨. 저 사실 7.5m에서 아까 NS 윤지 씨한테 내가 얘기 많이 해줬는데 너무 크게 다쳤어요.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 트라우마를. 3m부터 올라갔는데 도저히 뛰지 못하겠더라고요. 저는 승패와 상관없이 제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. 네. 자, 이은혜 심사위원. 이은 씨,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좀 아쉽다면은 물구나무를 섰을 때 좀 멈춰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조금 더 제가 점수를 더 드릴 수 그렇죠.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. 이 다이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점수는요 8점입니다. 아, 8점. 예. 신우찬 심사위원은 처음 다이빙을 배울 때 이런 비슷한 트라우마 겪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저희 선수들은 몸과 물이 붙는다고 표현하거든요. 저도 그런 경험 상당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훈 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요. 지금 동작은 무난하게 잘했습니다. 그런데 물구나무가 넘어가면서 접어지는 동작에서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었고 90도 선상의 수직에 입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기술은 선수들도 아주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가점으로 8점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역시 8점을 주셨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출연자였습니다. 전문적인 다이빙 선수가 아닌데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동작을 하셨어요. 그래서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이은 씨를 보면은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하고 또 인생을 의미있게 한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.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은 씨에게 드리는 점수는 8.5점입니다. 와, 8.5점. 아, 정말 눈에 그 팬더 멍 드신 모습 참 굉장히 보기에도 안타깝고 또 그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다시 다이빙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
역시 상남자 이윤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멋지셨고요. 저는 이윤 씨한테 8.5점 드리겠습니다. 자,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. 현재까지의 총점 공개합니다. 33점.